번째 강연에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우리 전체 인문대중 강연의 마지막 강연이기도 합니다. 최영찬 선생님께서 금병매와 홍로몽의 우스갯소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최영찬 선생님께서는 중국 소설의 한국 유입과 전파, 그리고 출판, 산본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로몽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작가이십니다. 네, 엄청 자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모두 큰 박수로 최영찬 선생님이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연에 이번 그 우리 인문대중 강연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나오게 돼서 저 자신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표를 하신 김수현 선생님 말씀이 때론 처절하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다음 대목인 느긋하게 그러니까 떡도 드시고 배고프시면 저도 배고파요. 그런데 입안에 뭐가 남아있으면 말하는데 걸릴까봐 아까 김원중 교수가 저보고 열심히 떡 좀 먹어보라 그랬는데도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강연에 시작할 때 시경초사에서 당시 송사 시의 이야기, 사의 이야기로 쭉 내려오다가 그래서 아마 한때 이런 대목이 있었죠. 중국은 네모의 나라, 그렇죠? 예, 시의 나라 그랬었는데 아닙니다. 중국은 이야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시화가 되는 거죠. 시에 관한 이야기, 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시사 또는 시화 또는 사화가 만들어져죠. 그래서 서유기 같은 경우도 대당 삼장법사 시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아주 고대로부터 신화 전설에서 그 다음에 역사, 역사도 다 이야기예요. 역사 뭐 있는 거 사실 그대로 다 꾸몄다고 말할 적었다고 말하지만 사마천이 어떻게 다 보고 적었습니까? 사마천이 다 듣고 적은 거예요. 듣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조금 고치고 덧붙이고 구성을 해서 적은 거예요. 그 구성을 조금 진하게 하면 소설이 되는 거죠. 좀 덜하면 역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에서 이제 소설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가 상당히 세 개나 됩니다. 하나가 지금 웃음의 미학, 웃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스갯소리라고 붙였는데 제가 원래 처음 붙일 때는 소화라고 붙였죠. 중국에서 그냥 샤오화, 웃음의 이야기란 뜻이죠. 화자가 이야기입니다. 웃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금병매, 그 다음에 홍루몽인데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세 가지를 그야말로 맛보기로도 잠깐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사실은 아까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제가 번역한 홍루몽을 많이 읽어주십사 하는 그게 목표예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글쎄, 오늘 당장 사셔도 좋고, 좀 지나고 나서 빌려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성공은 뭐냐면, 홍루몽이라는 게 무슨 책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웃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목차를 한번 보죠. 지금 목차는 중국 그 소설의 일단 소화와의 문제, 이 소설과 소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둘 다 소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는 작을 소자고 하나는 웃을 소자지만 어쨌든 다 한국말로 하면 똑같은 소자죠. 소설과 소화는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말하는 여기 이제 한 30장 정도의 PPT가 되는데 한 3분의 1은 바로 그 웃음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금병매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홍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소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의 나라. 그럼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결국은 한바탕 웃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삼국지 서시입니다. 삼국지 맨 앞에 나오는 대목이죠. 뭐 실제로 삼국시대 때 사람이 쓴 건 아니고 명나라 때 양신이 쓴 것인데 바로 그 삼국시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양자강에 흘러가는 물결처럼 그 영웅 호거들의 이야기들이 물거품처럼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결국은 나무꾼이나 어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 서유기도 앞에서 말씀이 있었죠.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유기에서도 이야기의 그 중간 대목에 보면은 한 나무꾼과 한 어부가 둘이서 아주 즐겁게 만나서 한바탕 이야기를 떠들다가 엉뚱하게 그 강물에 있는 용왕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점쟁이한테서 매일 고기를 잡아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매일 점치는 걸 받아가지고 가서 하니까 경화의 용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타나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태종이 어떻게 됩니까? 당태종이 그 용왕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그 용왕으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갔다 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그냥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거창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심각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바탕 웃음 속에서 지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웃음과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웃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뭐 저의 그 가정 얘기를 해서도 좀 안 되긴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6살 차이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형님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학교 가가지고 무슨 원산폭격 같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꼬맹이인 저를 그 문지방에다가 원산폭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지방이 울퉁불퉁 되잖아요. 머리가 제가 그래서 약간은 공자님 머리처럼 울퉁불퉁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당연히 뭐 아파서 뭐 울잖아요. 그러면은 딱 세워놓고서 6가지 웃음 시작! 6가지 웃음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하하 히히 호호 헤헤 뭐 후후 아 온갖 6가지를 꼭 웃음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런 고약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걸 배운 거를 집에 와서 제 꼬맹이 동생한테 활용을 하신 거죠. 제가 그 뒤부터 야 이 6가지 웃음을 웃으면서 울면서 웃은 거죠. 그 당시에 울면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제가 이 소화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 당시에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걸 해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소설과 소화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과 소화의 역사적 뿌리와 발달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이건 제가 아주 임의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죠. 소설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릅니다. 장자로부터 이미 소설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물론 장자에서 한 말은 대달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대달은 크게 달통했다. 즉 대도입니다. 큰 도와 작은 썰. 그걸 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썰. 아주 한국말에서 강하게 읽어야 돼. 사성으로 읽어야 돼. 썰은 그 나쁜 걸로 본 거죠. 그렇게 자질구레한 썰로 해봤자 큰 도에 당도하려면 아직 멀었네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뜻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소설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날 저희가 한평생 밥 벌어먹고 살도록 해주는 그 구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소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장자의 이미 수많은 작은 우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우원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담아놓는 말씀이죠. 거기서 말씀 언도 말씀 화와 똑같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우원과 우화, 우리 우화라고도 부르잖아요. 둘 다 이야기란 뜻이죠. 뭔가 담아있느냐? 그냥 저희는 사실 뭐 담기는 싫어합니다. 소설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그 안에 무슨 대단한 제자 백가의 사상이 깃들어 있거나 여기 계시는 위대하신 선생님들처럼 고상한 사상을 연구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장자도 자기가 이야기를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언가 숨겨놓은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우입니다. 우원의 우자. 자, 거기로부터 그 다음에 우스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즐겁게 웃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웃음의 종류 아까 뭐 여섯 가지 웃음은 히읗자 돌림이었지만 예를 들면 중국 소설에 나오는 웃음자 앞에는 항상요 쓴 웃음을 짓는 고소도 있고 정말 하하 따샤오 하는 큰 너털 웃음도 있고 뭐 다양한 웃음 종류가 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꼬면서 웃는 게 있죠. 이거 그 웃음 들으면 순간 그냥 온몸에 뭐야 소름이 쫙 끼치죠. 예. 상대방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우원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웃음도 있고 그냥 즐거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뭔가 담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웃음 속에 상대방을 아주 바늘로 찌르듯이 찌를 자자죠. 풍자의 자입니다. 원래 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람풍이지만 그 앞에 말씀 언자를 넣어가지고 바람처럼 전달했지만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속에 찔리는 게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찔리는 게 바로 자자. 자, 소설과 소화가 역사적 뿌리가 거의 비슷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도 비슷해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 글줄깨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죠. 최고의 문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저의 밑바닥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소설은 중류층 문인이라고 하는 이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글 공부를 했어야 돼요. 이제 훗날로 내려오면은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재수생, 함시 한 번만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당나라 때 그랬어요. 당나라 때도 과거시험 떨어지고 장안에 와서 과거시험 준비하다가 일어난 에피소드. 과거시험 뭐 오늘날도 안 그렇겠습니까? 재수생들도 클럽에 왔다 갔다 놀다 보면 또 무슨 썸 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응? 그러면 잠시 시험 준비하는 거 좀 며칠 동안 중단하고 끄적끄적 거려 놓는 거예요. 그게 소설가 되는 거죠. 진짜로 고관 대작이 된 사람은 바빠서 소설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너절한 글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소설들을 낮고 약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록자와 또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 소설과 소화의 모든 이야기들은 발분하는 통쾌함이 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게 발분 저서설의 소설과 소화에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설과 소화는 인물과 사건에 어울려서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다양한 생활의 모습 것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국 소화의 발전을 잠깐 보면은 사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미 그 우스운 이야기들을 다 골라가지고 골계 열전을 만들었습니다. 골계라는 것이 이제 훗날에 이제 샤오 소화가 되는 건데요. 그 골계 열전의 중요한 인물 여러분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듣는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방삭 얘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삼국 시대 때 한단순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사람인데요. 조조의 위나라죠. 거기 그때 이미
소림. 제 아들 이름이 소림이라서 이게 자꾸 쓰기 어렵긴 한데요. 이 글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웃음이 숲처럼 많이 쌓여있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림자는 무엇이 다 모여있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웃음의 총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송나라 명나라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사실 골계열전이 나왔으면 한나라 때 후한 때 많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빡빡한 시절이요 그때는. 그죠? 예. 경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빡빡한데 그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오니까 우선 이야기도 다 모아서고 위진남북쪽 한번 보세요. 세서신어처럼 온갖 잡동한 얘기를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엄숙주의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명나라에 오면은 명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원나라를 지나고 나서 다시 한족의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한족들의 전통을 모두 한번 되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소화도 다시 발전시켜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중류층 문인들이 단순히 중류층이 아니라 방대한 그룹의 상업계층이 됐어요. 출판사업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업가 책을 찍어내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 같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 전속 작가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각종 다양한 재미나는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원래는 복건성에 있는 건안이라는 곳이 출판의 메카였는데 그거는 이제 주자의 사서 집주나 무슨 과거시험 보는 다양한 그 수험서를 찍기 위해서 이제 많이 찍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주나 남경 쪽으로 출판의 메카가 옮겨오면서는 오로지 소설과 이런 종류, 소화, 통성문학 종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통성문학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풍몽룡입니다. 삼원소설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풍몽룡의 소부, 부자는 집인데요. 웃음의 집입니다. 한 커다란 집이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는 우리가 홍르몽의 성씨는 성이 가시인데요. 가부라고 부릅니다. 그 커다란 저택이 전부 다 웃음덩어리가 들어있다고 해서 소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건 뭐 최근 얘기도 아닙니다만 제가 벌써 꽤 얼마 전에 종리호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을 발굴했습니다. 아단문고라고 하는 한화재단에서 하는 그 서고에 이 책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자 나중에 이 책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절영삼서라고 하는 그 곳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리호로라는 뜻도 뭐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바탕에 이번에는 또 절영삼서 하고 알아봤더니 명나라 말기에 나온 절영삼서는 중국에는 없어지고 일본에만 남아있습니다. 일본 동경대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삼서라는 거는 원래 절영이라고 하는 건 각근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원래 절영고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춘추전국시대 때 다른 얘기고 여기서 절영은 그야말로 진짜 웃다가 각근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가시네 여기 끈을 매놓는데 하하 따샤 입을 딱 벌리면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삼소니까 세 가지 종류의 소야. 그래서 석소. 석소는 아니에요. 썩은 미소 아니고 옛날 웃음. 옛날. 그러니까 옛날 소동파나 그 앞에 뭐 그 여기 나오는 대로 동방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웃음들을 모은 게 석소. 유소. 유생들의 웃음. 유생들이 웃을 것 같습니까? 안 웃죠. 바로 유생들을 비꼬는 웃음이죠. 유생들이나 공자님도 비꼬고 뭐 공자님 밑에 맹자님 뭐 그 밑에 모든 자자 들어가시는 분들 순자 맹자 다 비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즉 유교에 관한 웃음이 유소예요. 그리고 시소는 지금 막 유행하는 사오정 시리즈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시소에 해당되는데 종료호로는 그 중에서 시소를 골라낸 거예요. 78편을 골라내서 당시 평양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뭐 예를 하나 넣긴 했는데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성 밖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유고를 봤어. 그래서 아, 이 불쌍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 뼈를 묻히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묻었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골라가지고 땅을 파고서 묻어줬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페이 비예요? 이러는 거예요. 비라니요? 그랬더니 양귀비예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오늘 낮에 저의 유골을 묻어줘서 대단히 감사해서 오늘 밤 하룻밤 모셔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야, 이 남자 얼마나 좋았겠죠? 그 소문이 뭐 바로 옆집으로 전해졌겠죠? 그 옆집 남자가, 아이고, 옆집에서도 양귀비 왔다니까 나도 나가보자. 이래서 다시 또 성벽에 가서 없는 뼈다구를 막 찾아가지고, 아마 개뼈다구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묻어줬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딱 기다리고 있더니, 역시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비입니다. 아주 묵직한 소리가 딱 나와요. 아니, 웬 비라뇨? 그랬더니, 장비올시다. 아니, 장군께서 왜 오셨어요? 내 뼈를 묻어줘서 오늘 밤, 나오잖아요? 엉덩이라도 받쳐주려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종로회 호로에 들어있는 이러한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가 선비들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미 뭐 그런 시대에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절대 못하죠. 그러나 선비들도 과거 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고, 일단 자기들끼리 술 먹고 떠들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진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조선 소화의 역사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선에서 이것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제가 뭐 교수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장인어른이 애기 보러 잠깐 오셨는데, 제 서가에 꽂혀 있는 고금소청을 꺼내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걸 보시다가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저를 부르더니 밥상에서, 아니 자네 이런 책을 읽고 있었나? 내가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책을 골라서 읽으셨어요? 더 좋은 거 읽으시지. 그랬더니, 아니 자네 책에 근데 볼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고금소청에 나오기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금소청은 사실은 이제 58년에 조선시대 때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800편 정도를 모아놓은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명엽지에 홍만종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조선의 소화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조선 전기에는 자기 이름을 다 드러냈어요. 노골적으로. 조선 후기 오면은 세월이 점점 더러워져가지고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명씨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노골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다가 후기가 되면은 더 빡빡한 세월이 된 거죠. 세상이 거꾸로 가는 시절이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20세기 와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쟁은 19세기에 끝나는 줄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 반드시 더 발전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평양 기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홍만종의 장인 어른이신 정상공이 평양에 관서 안찰사로 있을 때인데, 북경으로 가시는 연행 사절단이 그 평양을 지나가면 항상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기생을 대접하는데 한 기생이 하필이면 주군께가 잔뜩 나가지고 서장관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장관이 농담을 하느라고, 야, 자네 얼굴에 있는 깨를 긁어 모으면 몇 대박이 나오겠구만. 그렇게 이제 기름을 짜면은 나오겠다고 했더니, 하필 이 서장관은 또 얼굴이 얼거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기생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우리 나리의 면상에서 벌집으로 보고 거기에서 꿀을 짜려면 꿀이 몇 항아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군 멍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소화에서도 이제 조금 더 야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제 그, 왜냐하면 조선의 사람들도 정말로 재미나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다가 한 줄을 넣었는데요. 왜 이렇게 스님들을 욕했는가? 조선은 문인의 사회, 유가의 사회이기 때문에 스님 불교를 아주 낮춰봤어요.
스님들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지. 그 작은 뭐 한 보물단 단지를 하나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 이게 불교를 비판하는 얘기는 이미 명나라 후기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명나라가 되면은 유불선 삼교가 거의 뭐 이렇게 합쳐 있다고 얘기할 텐데 유생들 입장에서는 역시 여전히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또 뭐 스님들 입장에서는 뭐 글을 써가지고 유생들 비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절에서 목탁 두드리시면서 또 뭐라고 비판하셨겠죠. 근데 글로 남은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유생들이 글로 기록하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 그쪽 편에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한중 사이의 소화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소화의 특징은 뭐냐면 비판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도 중류층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걸릴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 뭐야 저 과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붙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붙을 수 있었지만 내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된 거야. 시험 문제를 그따로 내는 게 어딨어. 이 시험관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발표하신 유림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전부 부정부패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 거죠. 진짜 똑똑한 나를 안 쓰고 저렇게 몽통구리 같은 사람을 썼다고. 왜냐하면 유교를 너무 고지식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팔고문으로 보는 과거시험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미 영조 때가 되면은 박지원이나 뭐 수많은 문인들이 글을 날라리 글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바로 소품문체라는 건데요. 글 속에 소설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품체, 소설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하는 걸 한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조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정조대왕이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체 반정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글 쓰지 말라고. 그러나 뭐 정조대왕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명나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풍조가 되어 있고 청나라 왔을 때도 문인들이 글을 이제는 한문이지만 감성을 기록하는 글을 만들기 시작해요. 감성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송팔태가처럼 딱딱한 의론문만 쓸 수 있었다면 홍루몽에 나오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한문으로 썼습니까? 만주구는 아닙니다. 한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한문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겠죠. 자, 그 한국, 여기서 이제 한중 비교 특징에 잠깐만 더 보면 관청에 대한 비판이 중국은 상당히 강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소화를 기록하는 사람이 여전히 문인층이고 한국의 문인층은 음으로 양으로 양반이나 선비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여전히 관존 민비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선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판의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았고요. 또 뭐 원래 소화라고 하는 것 속에 상당 부분이 그 성소화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남녀 관계를 비꼬는 이런 얘기 들어 있는데 그것이 한문으로 아주 오묘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끼리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사랑방에 남편께서 어르신께서 사랑방에서 다 이제 한문책을 갖다 놓고 뭐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갖다 놓고 한문을 토론하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야 우리 남군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계속 술상을 내보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성소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의 언어 유희는 중국에서 언어 유희와 사실 비슷해요. 중국에서도 해음법이라고 한자의 발음을 가지고 달리 방송. 이제 조금 있다가 홍루몽에 나오면 가우촌, 진사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진사원이라는 사람은 성이 진시고 사실은 한자는 견시지만 진시인데 진짜 일은 없어지고 뭐 이런 뜻으로 뜻이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눈설자하고 눈안자를 가지고 눈에 눈물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뭐 이런 말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밑에는 밑에도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강가에 여자 뱃사공이 있었는데 남자가 딱 하더니만은 하하하하 당신은 내 마누라야.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이 여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무 말 없이 딱 지나갔는데 여자가 남자가 딱 내리고 나니까 너는 내 자식 아들이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네 내 아들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전부 이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배선자 배복자를 아는 사람만이 해결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언어 유희의 대가 누굽니까? 김삿갓 아닙니까? 그죠? 김삿갓에. 야, 이건 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해석해 보시고요.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대자, 대죽자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차죽, 피죽, 화거죽.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풍타지죽, 낭타죽.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예. 이거야말로 한국말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자를 거기다가 우겨 집어넣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역시 우리 자리에도 있겠지만 중고 통수에는 아마 캄부동이죠. 예.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한국어 몇 급 됩니까? 10급은 되는 겁니다. 자, 이 뒤에 것도 아주 유명한 겁니다. 수문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라. 망할 놈의 마을에서는 신밥만 주는구나. 야, 이거는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화의 활용이, 바로 언어유의 활용이 되는 거죠. 소화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바로 얼투를 어떻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순간적인 웃음을 유발시키는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소설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신 분 중에 이미 삼국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서유기가 있었고 또 바로 앞 시간에 유림회사가 있어요. 6대 기서 중에서 3대 기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3개 작품 제목을 여기다가 걸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6대 기서가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죠. 왜? 금병매는 수호전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호전은 금병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23회에서 27회에 있는 무송타오와 무송살수, 타오는 많이 들었지만 살수, 형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무송살수의 이야기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금병매. 이 불과 몇 회밖에 안 되는 예를 가지고 100회의 장편으로 만들어낸 것이 소소생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 이름이 그냥 웃기는 놈. 소소생. 그래서 지금 소소생이 누군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뭐 청나라 말,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20세기부터 한 100년 동안 소소생이 누군가를 연구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아직도 결론은 못 얻고 인물만 100명가량 대상 인물로 100명가량 찾아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룡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저기 중국의 소화서 중에 산중일석화라고 하는 소화가 있어요. 산 속에 한바탕 하루저녁 밤 하룻밤 이야기죠. 산중일석화. 사실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 강연 많이 시작할 때는 첫 번째 화면을 산중일석화 승독 10년서 산 속에서 하룻밤만 같이 지내면 10년 동안 읽은 책보다 낫다. 그렇죠? 상대방은 죽어가고 저하고 하룻밤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밤새 제가 홍두멍 얘기하면 그 홍두멍 6권 읽느라고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려면 뭐 호텔도 좋은 데 잡아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할 게 많기 때문에 힘들 텐데 자 어쨌든 수호전이 없으면 금병매가 안 나타났는데 그 금병매를 만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소소생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 금병매의 서문을 쓴 사람도 흔흔자라고 썼어요. 뭐 신신자, 신신스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에서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역시 빙긋이 웃는 사람의 모습, 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하면서 야,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봐. 인생이 뭐고 성이 뭐고 섹스가 뭔지 잘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제로죠, 제로. 그냥 한바탕 웃어. 인생은 이런 거야. 근데 사실 이 안에 정말 처절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 다 죽고요. 다 스물 몇 살에서 서른 몇 살 사이에 죽어요. 이제 60 넘은 제가 이 젊은 남녀들이 살았던 인생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게 처절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금병매가 없으면 홍누몽은 또 절대 못 나왔다는 겁니다. 왜? 금병매와 홍누몽은 닮은 데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저기는 노골적으로 닮았습니다. 서문경, 반금년, 무송, 무대.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금병매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문경은 무송이 양산방에 가기 위한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문경 집안으로 그 다음에 다른 처첩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금병매는 완전히 진짜 아버지야. 근데 금병매와 홍누몽 사이는 겉으로는 자 이건 금씨고 이거는 홍씨고 뭐 전혀 맞는 게 없어요. 등장도 없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골수가 닮아있어. 안에 있는 골이 그대로 다 골수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천천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병매 얘기 뭐 많이 시간 할 수도 없을 텐데 한 10여 분간 얘기해 보죠. 명대소설 금병매는 어떤 소설인가? 사실 금병매는 안 읽어봤다 그래도 이상하고 어떻게 여태까지 금병매를 안 읽어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또 읽어봤다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그런 책을 읽어봤다고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금병매는 오랫동안 금서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100% 개방된 책이 아닙니다. 진짜 노골적인 부분은 뺐어요. 제가 38년 전에 대만을 갔는데 그때 가니까 원정화 계신 선생님도 계셨고 나중에 오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금병매 그 당시에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만력본을 이제 입수를 하신 거야. 그런데 금병매가 그 당시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금병매는 전부 다 산절본이에요. 뭔가 빼낸 거 이제 뽑아내고 빈 모자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전공은 금병매를 하지 않으시면서 뭐 아마 전공은 다 시경도 하시고 처사도 하시고 다른 거 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다 옮겨 적으신 거야. 그 빠진 부분만 원고지에다가 빡빡하게. 저도 제가 갔을 때 몇 번째 복사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골백 번 복사됐겠죠. 저도 함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뭐 그거 굳이 대조할 필요 없이 이미 원전을 샀죠. 좀 비싸긴 하지만 영인본인데 이제 사드렸죠. 어차피 제가 금명매 홍누몽 봐야 되니까 샀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원본만 읽으시는 거야. 다른 걸 읽을 필요 없이. 그 부분은 아주 진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런 진한 남녀의 이야기를 한문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참 신기할 정도다라고 했으고 있습니다. 자, 금병매는 이 몇 가지 키워드를 냈습니다. 4대 기서에 하나서 세정소설의 대표작이다. 주인공 이름으로 이름을 만드는 첫 번째 작품이에요. 반금년의 금년, 이병화의 병자, 춘매의 맷자, 이 사람 이름 가지고 꺼낸 거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평산냉연 뭐 이런 작품들도 나오고요. 사람 이름으로 작품 쓴 게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금병매가 첫 번째. 금병매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역사로부터 100% 탈피하겠다. 수호전 관도, 서유기 그만둬라. 삼국지 당연히 아니죠. 왜? 지, 기, 전 모두 다 사기 열전 아닙니까? 삼국지, 사기, 열전 다 역사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 역사기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인물 세 사람의 허구인물이죠. 물론 방금년은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방금년은 수호전이 만든 사람이지만 나머지 두 사람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책 제목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멋진 놈이죠. 주인공은 남자예요. 서문경. 근데 서문경 이름은 드러내지도 않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당연히 서문경은 항상 같이 나오죠. 이런 작품이었고 서문경의 벼락부자 되는 과정, 그 처첩 간의 갈등, 이 처첩 갈등은 정말
뭐 우리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 정말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처첩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보통 분들은 얘기 별로 안 하시는데요. 서문경이 죽은 거는 79회입니다. 금병매는 100회짜리예요. 아, 서문경 죽었으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이 80회는 끝나야지. 안 끝났어요. 세컨드 서문경이 나온 거죠. 그럼 동문경이 나와야 되는데 진경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진경제. 이름이 또 경제예요. 경제가 뭡니까? 경국제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인민을 다스려,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 멋진 두 글자가 자기 이름인데 도대체가 경제관념도 없고 돈 다 털리고 다 뭐 아주 허랑방탕한 서문경한테서, 서문경이 장인인데 장인한테서 나쁜 것만 다 배운 거예요. 좋은 건 하나도 못 배웠어요. 서문경은 좋은 면도 많습니다. 정말 돈 잘 다루고요. 그 다음에 돈은 돌고 도는 거라는 관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자꾸 돈 돌리고 그래서 새롭게 사업 시작하고 부자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 진경제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쫄딱 망했어요. 서문경보다 훨씬 더 부자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금병매의 후속은 진경제가 주인공이에요. 춘매가 바로 그 동시에 여주인공. 앞에 이제 두 사람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금병매 다섯 인물로 바로 이제 이어지면은 그 다섯 인물을 이제 골랐는데 꼭 뭐 다섯 명 아니면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만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책에 들어있는 세 명 들어가야 되겠죠? 책에 나오지 않지만 그 세 명의 남편 서문경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진경제가 왜 들어갔는가? 자 일단 이제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문경 이정표 없이 달려간 욕망의 열차. 아주 멋있는 소설 제목 같은데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사는가가 아직 없어요. 물론 그럴 겁니다. 나이 27에서 33살 사이에 무슨 왜 사는가 목표 있으십니까? 열심히 뭐 놀러 다니고 열심히 돈 버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새로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해서 권력을 또 장악하고 그 권력 때문에 또 돈을 벌고 돈을 벌면서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오고 계속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금병매가 나타내는 네 가지 금병매 맨 앞에 보면은 사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탐사라는 것은 네 가지의 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만 그 사탐사는 뭐냐면 주색재기입니다. 우리가 주색재까지는 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는요. 그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지 말라. 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재물을 너무 탐하지 말라. 뭐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원나라 때 말기경에 이 희곡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누군가가 야 인생을 살다가 죽는 놈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질내다 죽는 놈이 꽤 많은 거예요. 그죠? 요즘에 죽는 사람은 물론 교통사고 죽는 사람도 물론 넣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주색으로 죽는 사람 물론 많겠죠. 재물로 때문에 죽는 건 많아. 마지막은 뭐냐면 기. 기라는 건 한국말에는 참 좋은 말이죠. 생기 발랄하다. 중국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성치면은 성질내는 거예요. 기가 성질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생기, 기를 성질을 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화불단행이라고 호부단식이라는 중국말 있죠? 어떻게 화를 내다보면 집안에서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또 뭐 밥솥을 들어가지고 내 던지는데 가스불이 안 꺼진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뭐 바깥으로 튀어나갔더니 나가다 말고 교통사고 당하고 또 이쪽으로는 뭐 튀어나갔는데 바로 베란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안을 불나고 맞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몇 가지가 막 터지는데 주색 재기의 기자가 그 앞에 세 가지 때문에 이어진다는 거죠. 술 먹다 성질내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색하다가 죽는 경우 지금 금병매 안에 색으로 죽는 경우 많죠. 재물 너무 탐하다가 재물 때문에 싸우죠. 일단 화가 내죠. 그죠? 재물 베푼다고 싸우죠. 이렇게 해서 주색재기라고 하는 네 글자를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네 가지 모토로 불러냈습니다.
홍루몽에 가면은 잠깐 변합니다. 홍루몽에는 이제 호료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공명을 따지 마라. 돈에 매달리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와이프 빠지지 말라고. 야, 그래서 홍루몽 정말 무서운 소설이에요. 아름다운 와이프도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냐면 얼순, 자식입니다. 자손들 때문에도 매달려. 근데 역시 홍루몽의 작가도 조사를 해봤더니 자손 때문에, 왜냐면 악착같이 돈 벌라고 하는 목표는 대부분은 다 자손 때문에. 지가 먹고 살라는 건 충분하죠. 대부분 다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 자기 먹고 충분합니다. 자식한테 더 넘겨주려고 투자하다가 왕창 망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는 사놨다가 왕창 망하고 집 짓다가 왕창 망하고. 말하자면 자식 생각하면 뭔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막 시작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망조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홍루몽에서는 어쨌든 자식 얘기를 첫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자, 그런데 이제 방금년 여기서 지금 서문경은 나머지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 집안에 뭐 나타나는 사람이면 전부 다 섭렵을 합니다. 이 서문경의 능력은 참 대단하죠. 물론 약도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또 그 호승이 갖다 준 이 스님들 중에서 호승이라고 하는 서역에서 오신 승, 아마 엄밀히 말하면 라마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라마승에는 라마불교에서는 또 특별히 그렇게 그 불법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느끼는 법열을, 그죠? 불법을 느끼는데 최고의 경지의 법열이라고 그러잖아. 그 법열을 무엇으로 느낄 것이냐? I don't know 했더니 너희가 밤마다 느끼잖아. 바로 그거. 그거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최고의 어떤 그 약을 만들어내는, 단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 약을 지금 서문경한테 줘서 서문경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서문경이 뭐 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또 먹인 겁니다. 두 개나 다 먹여서. 그걸 이제 방금 전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병헌은 사실은 처음에는 결혼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만은 서문경한테 시집 오면서는 아주 고분고분해졌어요. 서문경이 무지하게 못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소문도 많이 나서 와이프 패는 남자, 최고로 나쁜 남자죠. 그냥 패는 것도 아니에요. 꼭 옷을 벗겨놓고 패. 그래서 이런 못된 놈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금병면은 오래 얘기할 게 못 돼요.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진경제는 바로 그 앞에 반금년 방춘매와 바로 같이 연결을 해서 자기 인생을 계속 망쳐가는, 그러니까 자기 서문경의 인생의 실패를 실패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서문경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본 거예요. 나도 그걸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서문경 갑자기 죽지만 않았으면요 승승장구할 인물이에요. 거기 그 오신선이 와서 이렇게 저 관상을 봤는데 아주 관직도 계속 올라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했어요. 다만 중도에 음기가 너무 강한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뭐 좋은 얘기 들으니까 다 들었지. 원래 점쟁이 얘기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듣고요. 그 한 줄 나오는 나쁜 얘기는 싹 듣질 않는 거야. 말하는 점쟁이는 바로 그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이 곧 끝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금병매 속의 말솜씨로 잠깐 보면은, 금병매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화가 있습니다만은, 뭐 서문경은 이제 사실은 응백작에 비하면 말은 잘 못합니다. 응백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문경의 친구인데요. 이 사람들이 삼국지를 흉내를 내가지고, 삼국지의 맨 앞에 보면은 도원결이, 세 명이 다 모여서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에 죽기를 원한다. 아주 이렇게 아주 거창한 것이 나오는 것이 도원결이 아닙니까? 수호전에 오면은 도원결이가 중간에 뭐 아주 수도 없이 나오죠.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의형제야. 다 합쳐서 108명이 다 의형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끄어거 띠띠죠. 끄어가고 흉디로. 그런데 이상하게 금병매도, 아니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우리도 수호전에서 왔는데 그래도 명색이 의형제는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문경을 중심으로 의형제 10명이 맺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응백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자, 한자도 같이 썼는데요. 고무백자라매 그 백작이에요. 이야, 이 사람 뭐 이름이 백작이니까는 한가다 해 먹겠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자기 부모 있을 때 조금 약간은 해 먹었었는데요. 완전히 파랗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있는 친구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작은 흰백자에다가요. 혹시 한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요 작자 옆에다가 입구자를 쓰면은요 씹어먹다는 뜻이에요. 저작이란 말 알죠? 저작, 앙앙 이렇게 저작이잖아요. 백작은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 홍저 소소생이 금병매 작가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 자기 돈 많은 사실은 서문경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많습니다만은 아이고 계속 형님이라고 하고 왜 돈 있는 사람이 형님인 거지? 따꺼에라고 따꺼. 예, 그래서 이제 따꺼 따라고 있잖아요, 그죠? 왕처럼 모시고 자기가 계속 옆에서 이제 그 덧붙여서 조언만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소화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자를 가지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부와 저, 요 다음 부로 넘어가세요. 진짜 된 거. 예. 어떤 친구가 배를 타고 왔는데 가운데 보니까 강심부라고 썼는데요. 강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부를 하나 썼는데 이 친구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적으로 본 거야. 그랬더니 아 큰일 났다고 여기 저 강도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적이라는 말은 별로 없죠. 한강에 뭐 강도 나타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 중국은 양자강에 강도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수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적이죠. 우리는 바다에서나 그런 놈이 있으니까 해적이라고 말하는 중국은 수적인데요. 이 수적이 있으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자고. 거기서 무슨 소리냐? 당신은 혹시 저 강심부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머쓱해가지고 아이 그 부자나 적자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나이를. 그럴 때 부자는 부자 부자의 발음에다가 도적 적자의 모양. 그래서 하나는 발음으로 부자는 곧 도적이다. 즉 돈 많은 놈은 다 날강도다. 결국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서문경을 그렇게 비꼬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자가 이것도 저 재미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공자님이 기린을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기린이 나타나질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시니까 그 제자들이 뭐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제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황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겉에다가 동전을 잔뜩 붙여가지고 와서 스님 드디어 기린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공자가 딱 보더니 야 이놈들아 그거 돈 붙인 황소 아니냐 라고 이제 공자가 금방 알아봐요. 공자님이니까 그 정도야 금방 알아보시죠. 결국은 뭐야 서문경은 돈 많은 속 같은 놈이다. 네가 아무리 원래부터 무식한 놈인데 돈이 많아진다 하들 네가 기린 같은 부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풍목룡의 광소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에 보면은 만보전서라고 하는 명청시대 때 일용유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생활백과사전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소하의 번역이 되어 있는 유전촌우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병매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넘어가서 청대소설 홍루몽. 홍루몽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왜냐하면 조설근의 얼굴을 누가 뭐 직접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설근은 사실 이제 만주 귀족으로 자랐습니다. 귀족의 후세로 자랐는데 실제 만주족은 아니었고요. 아까 발표 시간에서 저 어느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조설근은 만주어 잘합니다. 만주어 교사를 했어요. 만주어 가르치고 자기야 집안에서 당연히 뭐 만주 귀족이었기 때문에 만주 무지하게 잘 알지만 역시 또 한족 문화 한어의 문화도 무지하게 능통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권륭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륭 중기부터는 강인영강까지는 만주말 하는 사람과 한어 하는 사람들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만주 건륭 연간이 되면은 이미 만주어는 번역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만주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 왜냐? 모든 만주 귀족의 자제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한어에 능통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화가 100년 사이에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저 청나라 들어서서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만주어는 강인연간까지는 번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병매 번역도 있고요. 사대기서가 다 번역이 있어요. 금병매는 삼국지와 금병매는 만주어로 아예 간행을 했습니다. 책으로 찍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홍두몽은 만주어 번역 없어요. 아마 이때는 번역할 필요 없이 모든 만주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읽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만주 귀족이었지만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안의 흥망성쇠를 소설로 표현을 해서 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안에 지금 여화라든지 병환선고라든지 이런 신이나 신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무대를 남경에서부터 이제 북경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북경의 나무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북경에 살고 있었지만 북경의 나무는 안 쓰고 시대도 억겁의 이전에 태어나서 억겁의 이후의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시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작가의 시대는 청나라 건륭연간이라는 것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여기에 나오는 다섯 인물인데요. 주인공은 가오옥입니다. 이 성씨만 가지고 본다면 가짜옥이란 뜻입니다. 가짜보옥.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가짜보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작가는 이 사람은 이 가짜보옥이야말로 진짜보옥이다. 진보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옥은 부귀 영화를 따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맞으면 세상에서 주어주는 그 틀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기서를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천상의 여화라고 하는 신이 하늘을 때우려고 36,501개의 돌을 불에 달구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오색 영롱한 돌인데 달구어가지고 때우다 보니까 36,500개를 쓰고 나니까 하늘이 다 때워졌어요. 달랑 하나가 남았어요. 이 하나 남은 것을 대황산 무게라고 하는 곳에다가 내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하늘을 떼우려다가 못 갔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성을 갖게 됐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나도 인간 세상에 좀 가보고 싶다고 계속 애걸복걸해서 일승일도 스님과 도사가 이 친구를 영롱한 옥으로 만들어서 인간 세상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보옥이 태어날 때 입에 영롱한 옥을 물고 태어났는데 그 옥에 전국 옥세에 써 있는 글자와 아주 유사한 여덟 글자가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누군가는 실제로 황제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옥세의 글자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남자 주인공이 그렇고 여자 주인공은 임대옥이냐 설보차이냐 그 다음에 진가경, 왕이봉 이 네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요. 사실 사연은 좀 복잡합니다. 이 집에는 지금 4대 가문이 나옵니다. 가사, 왕, 설이라고 하는 4대 가문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씨가 이제 중심이고 사씨는 할머니, 왕씨는 어머니, 설씨는 바로 가보옥의 아내가 되는 설보차의 설씨. 즉 말하자면 외척으로 다 계산하면은 4대 가문이 된 거죠. 임대옥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4대 가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옥을 부를 때도 항상 림매매 이래서 성씨를 부르는데 바오차이한테는 그냥 바오구냥 바오제제 바오제제로 보자로 들어가죠. 진가경이라는 여자는 일찍 죽습니다만 죽기 전에 꿈속에서 가복한테 인간의 사랑을 알려주는 뭐 몸으로 하는 사랑도 알려주는 어쨌든 정을 전달해주는 인물로 나타나고요. 왕이봉은 거기에서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홍두몽에서 이 웃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웃음에 관한 얘기가 조금 몇 개 써놨는데요. 청문이라는 하녀가 성질을 아주 잘 부리는 하녀입니다. 가복이 조금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부채를 갖고 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되려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부채가 뭐가 그렇게 대수길래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부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중요해. 가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거든. 아니야, 내가 네가 좋아한다면 부채 얼마든지 부러뜨려도 좋아. 그러니까 아 도련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채찢기입니다. 좋아. 집안에 있는 부채를 다 갖고 와가지고 쫙쫙 찢었습니다. 부채 찢으면서 야 너무 기분 좋다 쫙쫙.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가보기가 야 이 밑에 있죠. 천금으로 미인의 웃음을 한상 산다고 하는데 내가 까짓껏 부채 그 얼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다만 부채는 부채를 붙이라고, 예를 들어 바람을 붙이라고 하는 소용이 있긴 있지만, 그걸로 쓰지 않고 네가 찢는 데 소용 쓴다면 그것도 뭐 못할 건 없다. 다만 화를 낸다고 화풀이로는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뭐야 사물에 대한 것까지 어떤 애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호파나 뭐 이런 데 이제 웃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나오는 바로 이, 조금 이따가 한번 봐봐요.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보면은 대보름에 깔깔거리고 웃는 이 집안의 아주 행복한 한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여자가 왕희봉입니다. 폭죽을 날리는데 귀머거리가 갖고 가는 바람에 폭죽이 터져도 뭐 자기는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말 하겠습니다. 요 방금 본 거는 1987년에 나온 CCTV의 드라마고요. 지금 새로 보는 거는 2010년에 나온 PTV인가요? 베이징 TV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왕희봉의 모습이 약간은 좀 약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북을 치면서 꽃을 돌리는, 우리가 수건 돌리게 하는 것처럼 꽃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저 돌리다가 북이 딱 끝나면 그 꽃 잡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월 대보름은 중국에서 아주 큰 잔치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정월 대보름 잔치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대보름이 아주 좋은 그큰 집안 잔치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 원소절이라 그래서 아주 식구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잠깐 보셨지만 아주 정말 맛있는 요리 잔뜩 차려놓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왕이봉이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정월 대보름에 할머니 밑에 무슨 손자 무슨 손자 뭐온 증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하다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방해를 노니까 나말안할 거예요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폭죽 얘기를 하면서 큰 폭죽 뭐 기다란 폭죽을 하나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폭죽 끌고 가는 사람한테도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뒤에서 폭죽이 막 계속 터지는데 이 앞에서 가는 사람은 계속 폭죽을 질질 끌면서 앞으로 갔어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폭죽이 다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왜 아직 폭죽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다 흩어졌지? 하고 들어보니까 왜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지? 하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귀머거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왕이봉이 이 말을 하는 거는 홍유봉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꺾여지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폭죽은 그 여기 나오는 수수께끼에서요 가장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왜? 부귀 영화를 폭죽처럼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재가 돼서 사그라드는 거고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가 지금 54회인데요. 홍문은 54회가 딱 지나면 바로 왕이봉이 병이 나고 유산을 하고 그 뒤에 집안이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봉이 하는 소화가 단순히 그 순간에 즐겁자고 하는 것보다는 작가는 거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홍유봉 전체의 흐름이 폭죽 터지듯이 이 한바탕의 즐거움으로 깔깔대고 웃다가 그 다음에는 슬픈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소화는 이제 그 사실은 가정과 가사 두 형제인데요. 가복의 아버지, 가복의 큰아버지예요. 이 사람들은 소화를 전혀 우리 독자들이 봤을 때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인데 할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석날 잔치에 이미 이게 75회인가 되는데 추석날 잔치에 역시 그 꽃돌리기를 하다가 걸려서 이제 소화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공처가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천하의 어머님들은 전부 다 피해신 편중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라고 하는 대목으로다가 이 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두 사람의 어른들이죠. 집안에서는 아주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 위에 있는 또 할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긴 했지만 거꾸로 분위기만 썰렁하게 만들고 분위기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얘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봉 전체를 보면은 이 소화는 금병매에서도 물론 그 등장인물인 서문경을 비꼬는 서문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고 있지만 홍유봉의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금병매와 홍유봉의 비교는 뭐 이제 사실은 가정과 개인이라고 되는 관심이라는 것이 그 금병매와 홍유봉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국지나 수호전 서유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가장 큰 차이점은 등장인물은 금병매는 성인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 홍유봉은 10대 이야기입니다. 16, 17에서 19살, 20살이 채안 되는 이런 사람 나이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금병매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만약에 한 글자로 본다면 금병매에서 색을 얘기했다면 홍유봉에서는 정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얘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기서 쪽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역사에서 허구의 이야기로 옮겨오고 영웅 이야기에서 개인으로 오고 그 다음에 신마 이야기 어떤 그 귀신 뭐야 신이나 요마의 이야기에서 사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오고 어떤 노골적인 폭로에서 함축성, 점점 함축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홍유봉은 그래서 세상 만사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6대 기서에서의 최고의 금자탑이 아닌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아마 1884년이니까요. 지금부터 130년, 140년 가까이 되는 낙선제본입니다. 우리 저 창덕궁 낙선제에 있었던 홍누몽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 있는데요. 그때 이미 완역본 갖고 있습니다. 돼 있고요. 오른쪽 거는 저희가 2015년에 조설근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만든 한국 홍누몽 연구회가 간행하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홍누 아리랑. 그 글자는 제가 못 쓰지만은 제가 써봤습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아리랑만큼 전파력이 강한 게 없죠. 그래서 홍누몽을 한국에서 아리랑처럼 전파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홍누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면은 저희는 지금 저거를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무료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금병매와 홍누몽 약간 좀 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워낙 그 주제가 좀 크고 또 뭐 하나로 이렇게 작은 저 주제로 연결고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홍누몽 이야기 더 한번 자세하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도?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 네. 홍누몽 연구하는 홍학에 대해서 좀 예, 예. 홍학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 말기에 그 중류 문인층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자네 요새 무슨 경학을 연구하는가? 나도 이 사람은 열심히 경학 공부하고 있어. 무슨 경학인데? 이랬더니 나는 일횡 삼곡이 모자라는 경학이야. 에? 그런 경학이 다 있어? 이랬더니 경자에서 일횡 일자하고 꺾어진 삼자를 빼면은 홍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홍누몽을 열심히 읽고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훗날 호적이라는 사람 또는 북경대 총장했던 최원배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홍누몽을 중국 중화민족이 내세우는 최고의 자기들 그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이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고 홍학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이제 띄우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연구가 되고 홍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금병매는 금학이라는 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해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는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소장이시고 중국어문연구회 회장이시고 고려대학교 BKEC 플러스 주민 언어문화교육 연구사업단의 부단장이신 홍인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8년도 제2학기 4월, 5월, 6월 세 달이 흘렀네요. 5주에 걸쳐 진행된 대중강연이 드디어 총학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 회마다 평균 120분에서 150분의 청중께서 우리 강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청중 가운데 어떤 분은 대중강연의 감사의 표시로 기부금을 내시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중강연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연구비를 받아 연구해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자리이므로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만 그분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저의 뒤를 뒤따라오시면서 이런 강연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중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사업을 기획한 책임자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지 못하고 자기 공부만 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청중 여러분의 이러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덕분에 행복해진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중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와 BK 중일어문사업단 그리고 중국어문연구회는 이러한 대중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강연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박수를 받으실 분은 이 강연의 주인공이신 지식과 진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청중 여러분이십니다. 서로를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위하여 봉사해 주신 우리 강연자 선생님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천경규 선생님, 그 다음 이재원 선생님, 권은영 선생님, 김진현 선생님, 김선 선생님, 송정화, 김지선, 김수연, 최영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신문을 맡아주시어 애써주신 권은영, 신경미 선생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을 녹화해주시고 편집해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주신 고려대학교 매체실 고대 TV 방송국의 장위진 선생님, 서주석 선생님, 김태희 선생님께도 기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연의 온갖 구준이를 마다않고 도와준 그리고 강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간식으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멋진 아이디어를 내준 우리 조교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다섯 번의 대중 강연을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신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로써 2018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인문대중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